출입문이 열렸습니다. 어, 왜?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. 브이로그? 어. 브이로그 언제 하고 있어? 촬영 전공 브이로그. 그래? 아, 난 괜찮아. 난 촬영 전공이 아니잖아. 아니지, 내 일상 찍는 거니까. 날 찍는 게 의미가 있어? 의미가 있지. 집중하고 있는 연출의 모습. 아니 근데 이거 연인 찍었어? 어떤 걸 찍어야 돼?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. 아, 늘 열심히 하긴 하는데. 여기도 사실 시선이 너무 아. 근데 중간에 OS 할 때 애매하게 잡히지 않아? 제가 생각하는 카파의 장점은 자신이 촬영한 6개의 작품과 그리고 자신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미지를 계획한 6개의 촬영 기획서를 들고 졸업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이 작품에 잘 녹아들었는지 수업 시간에 촬영 전공 교수님들이 피드백해주는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찍을 때 더 무모하게 도전하고 그 점을 수업을 받고 보완해서 더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프리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후반 작업, DI 단계, 또 마지막으로 작품을 DCP로 출력해서 마스터링하는 것까지 영화 전반적으로 촬영 전공이 공정할 수 있는 단계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PD, 촬영, 그리고 연출 전공들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같은 학교에서 타이트하게 프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동기들, 친구들,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도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1년이라는 과정 동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데요. 이 기간이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데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